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해 12월부터 기관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연속 순매수세 기조가 1월 중순까지 이어졌고요.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순매수세를 또 보이기도 했죠. 기관이 잠시 매도 사인을 보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들어오고 있고 오늘장에선 외국인들이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안 좋은 장세 속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거의 3~4%대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매출액과 예. 영업이익이 거의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작년. 예.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21년 영업이익이 1조 1,2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은 21조 7,795억 원으로 31.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4% 정도 상승력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수급적으로 주목을 해볼 것은 지난 1월 5일날 지분 매각을 했었죠. 오너들이 이제 지분 매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누적 순매수가 지금 일정 부분 들어왔습니다. 조정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예. 외인은 한 72억 원 정도, 기관은 344억 원 정도가 일정 부분 유입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는 또 기술적 반등력이 일정 부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도 지금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일단은 이 정몽구 회장하고 지금 정 회장이 지금 현재 10% 정도 이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의 칼라이 그룹의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대략 한 2,009억 원 정도가 이제 또 일정 부분 자금을 확보를 했고 거기다가 현대 엔지니어링 IPO를 통해서 정 회장이 4천억 정도를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이번에 흥행이 조금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철회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조금 안 좋은 이슈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계속적으로 예. 좀 진행이 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조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현대차 지분 5.3%와 현대모비스 지분 7.15% 정도가 현재 지분 가치가 4조 2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속세가 2조 5천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이 자금을 이제 이런 이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 현대 그룹주들의 전반적인 상승력이 일정 부분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현대차 그룹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쪽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요. 결국은 이 성펀드의 일부를 매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이제 개정안을 좀 피해가는 거다. 그렇죠. 이런 비판도 네. 분명히 있었지만 또 증권업계에서는 뭐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보내고 있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네. 거군요. 참 아이러니한 국면입니다.